존경하는 한양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2015년 새해를 함께 맞이하며 모두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나아가 새해에는 우리 한양에 더 큰 희망이 자랄 뿐 아니라 그 희망이 더 많은 결실로 이루어지리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한양가족 여러분의 가정에도 2015년 새 햇살이 가득 넘쳐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길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한양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성과들은 우리 모두에게 자부심을 안겨주었고 함께 마음을 모으면 바꿔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가 거둔 성과도 중요하지만 혁신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저는 2014년을 참으로 의미 있는 한 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지난해 우리 한양 가족들이 기울였던 노력들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올해는 우리 한양의 또 다른 변화의 전기가 마련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올해 한양을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십의 탄생과 그에 따른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건 부지런히 혁신을 추구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 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조직에는 또 다른 전환점이 마련되어 지속적으로 혁신의 동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우리 한양은 새롭게 맞이하게 될 변화의 전기를 어떻게 잘 살릴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을 맞이하게 된 셈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그동안 총장으로서 추구해왔던 혁신의 방향을 되짚어보고 미진했던 부분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2015년 한양가족께 드리는 신년의 메시지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한양가족께 드리고자 하는 신년 메시지는 3S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3S란 다름이 아니라 시스템, 스트래티지, 스피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스템에 의한 학교의 운영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시스템에 의한 운영이란 계획, 제도, 규정에 따라 조직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사결정권자, 부서장, 담당자와 같은 사람에 의해 조직이 움직이게 되면 많은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조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많은 부분들을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추진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구성원들이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도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한양에는 더 조직화되고 제도화되고 규정화되어야 할 요소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올 한해는 이러한 시스템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스트래티지, 즉 전략입니다. 어떤 조직인 건 순간순간 많은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고 그 선택이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일 때도 있습니다. 중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우리는 좀 더 전략적 관점에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전략적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의 역량뿐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책에서 벤치마킹을 강조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전략 수립은 외부 환경, 즉 사회적 환경 변화, 타 대학의 정책 변화 등을 제대로 파악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내부 역량과 자원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위해서 벤치마킹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외부 환경에 대한 벤치마킹과 전략 수립은 꾸준히 지속해야 할 한양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스피드의 문제입니다. 스피드의 문제는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의지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벤치마킹을 통해 올바른 전략을 수립했으면 다음 단계는 그것을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제대로 실천에 옮기느냐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양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그것을 바꿔 나가는데 생각보다 더디다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스피드의 문제는 단순히 일의 속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듯이 이는 우리 구성원들의 의지의 문제이며 각 부서 간의 협력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부서가 추진해야 한다는 사명감, 그리고 비록 타 부서의 일이지만 함께 추진하려는 공동체 의식이 일의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 빠르게 진행되게 합니다. 올해 우리 한양인들은 혁신의 강한 의지로 일을 원활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존경하는 한양가족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2015년 우리 한양은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변화의 전기를 마련하고 더 큰 발전을 이룩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너와 나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 부서와 다른 부서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한 마음으로 한양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저는 2015년이 바로 그러한 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한양 가족 여러분,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